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 3교구장 김안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병고침을 강조하는 것이 본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건강과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게 된 계기가 바로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프니까 길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조금 비벼 먹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므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텐데
무척이나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절에서 5절에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성소에 있는 순금으로 입힌 상의의 한 끝에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는 12덩이의 떡,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으며 성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비멜렉은 몹시 굶주려 지쳐있던 다윗과 그 일행에게 진설병을 주어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안식일에 행해지는 모든 규례를 주관할 권세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으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은 열두 제자를 사도로 택하셨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복과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생과 내세에서 복을 주시고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과 환경 가운데 지쳐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울해하고 절망에 처한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절대 희망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를 낚는 업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위해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자유인으로 돈도 명예도 행복도 주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환경 속에 움츠려 있지 마시고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이 여김과 은총을 받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이 세상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본질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픈 곳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함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